잡지사에서 써. 썼고 단편 한 편씩 쓰고 네.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실컷 해보지 못하고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좀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 네. 좀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용케도 해냈던 것 같아요. 그때 동생한테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.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 글을 좀 써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용돈 좀 줘라, 용돈 좀 줘라 그랬죠. 생활비를 좀 네가 대주라. 네. 생활비도 좀 네가 내고. 근데 제 여동생이 워낙 저보다 언니 같은 네네. 그런 싫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. 오히려 뭐 그러라고 내가 언니 와. 유학도 보내줄게 뭐 이러면서 그때 뭐 그랬어요. 그래서 동생 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. 그죠? 그 본인이 다녔던 회사 방송 작가 생활을 딱 스톱하고 오로지 작품에만 네. 몰두하고 그 뒷바라지는 동생한테만 네? 네. 그랬죠. 요즘에 그래서, 눈치 없는 짓을 했죠. 네네. 저도 그 네.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두하고 싶구나. 네. 마누라가 허락을 안 해요.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나온 책이? 풍금이 있는 자리. 풍금이 있는 자리.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? 30만 원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인세가 10%라고 하셨으니까 네. 30만 부면 돈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 후로는. 네, 풍금이던 자리가 그때는 온전하게 네. 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랄까? 네. 그걸 마련해줬죠. 이야. 꿈이었던 큰 책상도 사고 아. 이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네. 작업의 공간도 만들고 없고.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혀가 비어서 책을 좀 서둘러 내달라고 왜냐면 나는 그때 가족이 없으니까 입고 네. 네. 오신 분들한테 아니 뭐 그러기보다도 그냥 내 네. 보일 게 없으니까 네. 보일 게 없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네, 기획업상에 놓고 저랑 환갑잔치 할 때 네 다른 야. 식구들은 가족이 생겼으니까 같이 하는데 저는 그 풍금이던 자리가 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와. 그랬죠. 야, 근데 그 이제 신경수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 전반적으로 슬프지 않습니까? 그죠? 왜 풍금이 있는 자리 뭐 몇 단방 뭐 깊은 슬픔 엄마를 부탁해 기차는 7시에 떠나네. 아주 7시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거든요. 기쁜 시간은 5시고요. 네,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네.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기뻐요. 복수혈전, 복면다로, 전국노래자랑 다 기쁘지 않아요? 네, 다 슬퍼요. 눈물이 갑자기 너무 슬퍼요. 제목은 괜히 기쁜데 얘는 슬프죠. 그게 인생이에요. 나는 엄마를 부탁해 같은 거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예? 엄마를 부탁해. 너무 슬픈 것 같아, 그냥. 엄마를 도와줘. 아, 하나도 안 슬프잖아요. 그렇네요. 엄마를 도와줘. 슬퍼요? 엄마 어디 있어도 안 슬퍼. 네. 엄마를 부탁해. 아, 이거 너무 슬퍼. 너무 슬퍼요. 외국의 독사들도 책을 보고 많이 울었잖아요. 다 비슷한 것 같아요, 그죠?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. 예? 엄마는 울라고 쓴 건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그 소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? 그 저 올라올 때 정읍에서 구상을 하셨는데 항상 가슴 속에만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까? 네, 저 그때 그 어머니랑 그 방귀차 타고 오는 날에 내가 언젠가 작가가 되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정말 아름다운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내 자신과의 약속이죠. 그건 누구,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몇 년 후에 정말 작가가 됐는데 그렇게 어렵더
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양파껍질